자, 이번 영상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작년 2월 밤 10시 49분이네요. 이곳 제한 속도 50입니다. 블박차는 6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왕복 6차로 중앙 분리대 있고요. 뭐야? 어이구. 밤에 저런 사고는 이제 술에 취한 예. 취객이 이렇게 거꾸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1차로에서. 약간의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 저걸 피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대형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려서 가로등이 가려져 있었대요. 여기 대형 교통 표지판이 있네요. 저기에 예. 경찰에서 국과수에 수사를 했더니 시속 62 내지 66으로 나왔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은데. 근데 저 국과수에서 하는 거는요. 일정한 거리, 로스터 여기까지 몇초 걸렸는지 그걸 보고 하기 때문에 내 조언은 아마 객관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제가 무죄로 판결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블박차가 50도에서 62 정도면은 속도 위반은 아니거든요. 저거는 신호 위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망 사고면 그럼 재판 받아야 돼요. 근데 사망은 아니고요. 머리를 크게 다쳤어. 32주간의 32주만, 치료기한은 어휴. 미만성 뇌손상. 미만성이라는 거는 머리 전체가 다 다쳤다는 거예요. 예, 불완전 하지마비. 머리도 크게 다치고 또 여기 흉수, 흉수면은 그 흉추 그쪽 이게 척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쯤 여기 해갖고서 이 하반신은 또못 쓰는. 그래서 이제 중상해죠, 중상해. 네. 8달, 8, 아니 아이고, 이제 1년 1년, 지났어요. 네. 아이고야.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에서는 블박차에게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운전자보험이 있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저게 뭐한 1억 또는 2억까지도 형사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운전자보험이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돼 있는 거, 오래된 거. 저거 해봤자 사망사고 때 2천만 원 나오고 변호사 비용 200인가 뭐밖에 안 나와요. 예. 자, 이분 그러면 형사비도 어렵겠죠? 어렵죠. 저도 나오는 게 저거 합의 안될 네. 거거든요. 정신이 온전하고 마비면은 합의되면은 그걸로 끝나요. 공소권 없어요. 예. 예.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재판받아야 되고요. 또, 이 합의가 되더라도 식물인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못할 때, 그때는 그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밖에 안 돼요. 본인의 의사를 합의해야 돼요. 왜냐면, 저 식물인간인데 가족이 합의했어? 나중에, 왜 합의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본인의 합의여야 돼. 본인의 합의 안 되면 그건 합의로서 효력이 안 돼. 그래서 중상의일 때 여러분들 합의하실 때 반드시 환자 본인과 합의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자기의 의사를 판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그건 합의가 아닙니다. 물론 잘 모르는 검사 만나면 그것도 합의로 인정해서 공소권 없어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는 검사예요. 제대로 하는 검사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재판 받아요. 어떨까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밤 11시가 다 돼서 밤에 또 옷도 검은 계통 옷이었죠? 예. 예. 만약에 여러분들 저런 상황에 피할 수 있을까요? 운전수 어때 못 피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유죄라는 의견이 30% 있습니다. 무죄라는 의견이 70%. 이 사고는 매우 중요한 사고입니다. 다치신 분께는 진짜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50을 찍혔으면 피할 수 있는지가 그게 포인트예요. 자, 50을 찍힌다면 이때쯤 보이겠죠? 몇개 하나 되나요? 여기서 네, 다섯 개. 야. 이게 정지거래 될까 말까? 아, 다섯 개안 되네. 네. 안 돼요? 하나, 둘, 셋. 이때 과연 보일지 안 보일지. 그것도 이제 포인트도 좀 다르겠죠? 네.
검은 옷을 입었어요. 이번 사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술 먹어서 그렇죠. 술이죠. 술. 그래서 약주 드셨을 때요. 술 드셨을 때 아, 술 마시면 정신 없이 무단횡단도 하게 되고요. 또 저렇게 차도를 역주행으로 걸어오기도 하고요. 또 너무 많이 취하면은 그냥 쓰러져 잠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다치신 분도 정말 안타깝지만은 근데 사고 내신 분 이분이 사고 낸 건지 당한 건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말벼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을 좀 내가 가눌 수 있을 만큼만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